독일 다임러와 일본 닛산. 프랑스 르노가 상호 출자를 골자로 하는 포괄적 제휴에 합의했다. 글로벌 경기 침체로 최근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이들 업체들이 대규모 동맹에 나서면서 세계 자동차 업계는 소형차 중심의 시장 재편과 함께 치열한 생존 게임을 예고하고 있다. 7일 주요 외신에 따르면 닛산의 카를로스 곤 회장과 다임러의 디터 체체 회장이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휴 협상 타결을 공식 발표했다. 이번 삼각동맹을 통해 이미 상호 지분을 보유 중인 닛산, 르노 얼라이언스와 다임러의 통합 자동차 생산 대수는 764만 대, 2009년 기준으로 1위인 독일 폭스바겐 860만 대, 과 2위인 토요타 781만 대에 이어 단숨에 세계 3위로 부상했다. 르노, 닛산과 다임러는 각각 지분 3.1%를 상호 보유하기로 합의, 다임러는 르노, 닛산의 11억 7천만 유로, 16억 달러, 어치의 3,290만 주를 넘기고, 르노는 닛산으로부터 8,900만 주를 받는다. 업계에서는 벤츠를 생산하고 있는 세계 최고의 프리미엄 브랜드 다임러가 소형. 대중차 브랜드인 닛산, 르노와 한 식구가 됐다는 측면에서 전 세계 자동차 업체들의 합종 현행이 더욱 가속화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르노, 닛산과 다임러 양측은 2인승 스마트와 스마트 4인승 모델의 후속 차종, 그리고 차세대 르노 트윙고의 후륜구동 플랫폼을 공동 사용하기로 했다. 이로써 다임러는 소형차 개발로 생산 경쟁력을 높이고 라인업을 확충하게 됐다. 또 닛산은 다임러로부터 대형 엔진과 청정 디젤 엔진을 공급받게 되며, 닛산은 다임러의 전기차와 재충전 배터리를 제공한다. 아울러 친환경 자동차 기술도 제휴의 비용 부담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번 제휴를 계기로 최근 소형차 플랫폼 독자 개발 계획을 발표한 독일 BMW와 프랑스 PSA, 푸조 시트로엥 간 협력도 빠르게 진행될 전망이다. 소형차 사업 수익성을 위해 BMW로서는 이미 4기통 소형 엔진을 공동 생산 중인 PSA와의 제휴가 경제적이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친환경차 기술 보완을 노린 PSA와 전기차 가격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는 일본 미쓰비시 간 사업 제휴 확대도 예상하고 있다.